아니요, 뭐 경기가 재밌기 때문에 네네. 전혀 고생은 아니고요. 자, 이번 경기도 역시 중요한 매치업인데요. 시조 2위 결정전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SK 성공으로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뭐 양팀 모두 지금 광연부에서 이제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또 조 1위를 또 확정해서 결승 토너먼트 올라갔거든요. 네. 두 팀이 나란히 올라갔지. 강민성 선수가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펼칠 것 같았는데 그렇지. 김민규 치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투입. 이준수의 골미슛 성공합니다. 김민규 치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투입. 이준수의 골미슛 성공합니다. 지금은 SK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가 되니까 잡지만 해야 되는 장면들을 좀 잡고 계십니다. 여기서 엔드원 선언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가 되니까 잡지만 해야 되는 장면들을 좀 잡고 계십니다. 여기서 엔드원. 네. 네. 작년 대회까지만 해도 네. 정현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7분씩 4쿼터가 이뤄지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엔드원 연결됐습니다. 조종현. 아, 정말 앞쪽으로 길게 정윤우가 막아냈습니다. 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부상공사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올라가는데요. 찍어냈습니다. 찍어요. 자, KGC의 첫 공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공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조중현인데요. 아~ 다시 한번 백유진입니다. 백유진입니다. 멋진 셀레브레이션. 이준수고요. 패스 페인팅 후에 패스. 똑같은 셀레브레이션을 와이드 오픈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양승아.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서 김도윤.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성공합니다. 여기서 아하. 패스 미스. 이준수가 잽싸게 낚아채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24대 5. 강민성이 긁어냈습니다. 성큼성큼 레이업 올렸습니다.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강 성큼성큼 유로스텝 이후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지금 귀한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 이제